고민해. 날씨가 정말 춥네. 자다가 입돌아가겠어. 그럴 때 뜨끈하고 난난한 국물 먹으면 딱인데. 에? 여기 황태해장국이 있네? 하, 동생 이 녀석.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. 요즘 바쁠 텐데 밥은 잘 먹고 다니지?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? 이야, 이거! 진국이네. 먹자마자 속이 확 풀리고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, 그런 울분, 억울함, 아픔이 싹 다 내려가는 느낌?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, 이 황태가 황태, 생태, 명태, 노가리, 북어 이 모든 게 다 명태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셨나요? 정말 신기하죠? 그리고 이 황태해장국이 꼭 술을 먹고 난 뒤에 해장용으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.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담백해서 아침에 먹고 가면 업무율 5,800% 증가! 인턴에서 상무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? 그럼 얼른 회사로 가볼게요.